장준호. 아리랑을 넘어 K문화에 열광하는 미국인들. 이제 미국 땅에서 낯설지 않은 존재 코리안. 과연 이 위상은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일까? 이거는 완전히 상호관계예요. 여기서는 이런 그 용사들이 여기저기서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했었죠. 그냥 모범으로 열심히 살면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의식을, 전문적인 지식을 쌓는 데 노력했어요. 그래서 각 분야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러지기 시작을 했어요. 미주 지역에 한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기록은 통상적으로 1903년 1월 13일. 102명의 한인이 하와이에 발을 내디딘 것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워싱턴 지역의 한인 이민 역사는 이보다 훨씬 앞선 시기로부터 시작됐다. 미국 정치의 번지 워싱턴 DC, 이를 생활권으로 하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이 세 지역을 워싱턴 메트로폴리탄이라 통칭한다. 2022년 3월 발표된 인구 센서스에 의하면 미국 내 한인 인구는 193만여 명. 특히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은 미 전역에서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10대 주 중 하나로 한인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뉴욕을 제치고 두 번째를 차지한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 이민사는 하와이 지역의 공식적인 이민의 역사보다 20년 앞선 시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본다. 조선이 최초로 파견한 외교 사절단 보빙사가 1883년 9월 워싱턴을 방문해 아서 대통령과 접견한 것을 한인 이민사 태동으로 보는 셈이다. 워싱턴 DC 중심과 매사추세츠 에비뉴. 각국을 대표하는 인물이 즐비한 이 거리에서도 일찍이 시작된 한인 이민사 흔적을 만날 수 있다. 미주 한인의 상징적 존재 서재필 박사. 한인 최초 미국 시민권자로 기록에 남은 서 박사는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대 전신인 콜롬비아 대학 야간부 코크란 단과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해 이민 생활을 했다. 이때가 1888년이니 이 역시 1903년에 시작한 하와이 한인 이민 역사보다 15년이나 앞선 시기다. 이후 서 박사뿐만 아니라 두 번째 미 시민권 취득 한인 서광범, 대한제국 고종 황제 아들 이강, 1883년 보빙사절단 일행이었던 변수 선생,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이계필 서규병, 김란사 여병현 등 1905년까지 30여 명의 한인이 워싱턴 지역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 이 19세기 유학생들이 오늘날 워싱턴 한인은 물론 미주 전체 한인 이민자들의 시조가 된 셈이다. 워싱턴 지역의 한인은 한인 이민사에 있어 그 어느 곳보다 대한민국 역사 흐름에 가까이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다. 공사관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품으로 오게 된 데는 워싱턴 교민들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먼저 여론을 일으켜주시고 모금운동까지 전개해 주셔서 결국 그 이런 좋은 결과를 맺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준 곳이 바로 워싱턴 교민들입니다. 고종 황제 때 구입한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은 1905년 일제가 5달러에 강제 매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품을 떠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을 주축으로 한인들이 기금을 마련해 홍보 캠페인 등에 적극 나섬으로써 100여 년이 넘는 아픔을 극복하고 워싱턴 하늘에 다시 태극기를 휘날렸다.
앞으로도 자손 만대에 길이 길이 두고 이 공산 건물이 한때 이렇게 참 일본을 뺏겼다가 다시 찾았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서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의 그 뿌리를 우리 후손들에게도 알려줌으로 해서 자부심을 갖고.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안에는 한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전부터 미 주류 사회의 두각을 드러냈던 특징이 있다. 1944년 미 체신청이 미주 지역 한인에게 태평양 전쟁 참여 감사 표시로 태극 우표를 공식 발행해 준 게 그 사례로 손꼽힌다. 당시 이 우표가 발행되기까지 이승만 박사와 워싱턴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인들이 미 체신청에 한국 독립을 기원하는 우표를 공식 발행해 주도록 직접 교섭해 미 주류 사회에 이 뜻이 통한 것이다.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 역사가 타 지역과 또 다른 점은 유학생과 주재원을 중심으로 태동했다는 것이다. 태평양 전쟁 이후 미 전역에서 한인들의 존재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할 즈음 워싱턴 지역에도 주미 한국 대사관이 개관했다. 이때가 1949년 1월. 당시 초대 대사로 이승만 정부 부통령을 지낸 장면 박사가 모임 대사관 직원과 가족, 유학생까지 모두 22명의 한인이 워싱턴에 정착하며 한인 커뮤니티 전기를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등장한 게 바로 한인교회다. 1903년 1월 하와이에 첫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그해 11월 해외 최초의 한인교회가 세워졌듯 워싱턴 지역도 주미대사관 개관 2년 후 교회를 통해 첫 한인 공동체가 형성됐다. 버지니아 맥클린 워싱턴 한인교회의 전신. 1951년 10월 14일 오후 3시 워싱턴 DC 16과 소재 폰드리 감리교회 소예배실에서 32명의 한인이 모인 가운데 첫 예배를 드렸다. 김태묵 목사 인도로 예배를 드린 이날이 현재 워싱턴 지역 수많은 한인교회의 시발점이다. 이후 워싱턴 지역 한인교회가 하나둘 개척되면서 1951년부터 1977년까지 모두 14개의 한인교회가 설립됐다. 당시 한인교회는 초기 한인 이민자들에게 낯선 타국 생활의 정착과 적응을 도와주는 구심점 역할을 해주는 한편 이민자는 한인교회 부흥의 도화선이 되면서 초기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성장에 기여했다. 교회에 가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회가 목회 중심인데 사회생활 또는 교포들을 돕는 그러한 일에도 우리가 상당한 비중을 두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민의 문이 열리니까 이래저래 해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뭐 교인들이 한 주에도 3명, 5명 일반인을 돕는 것이 뭐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지만 교회 부흥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쳤고요.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면서 한인 커뮤니티에서 또 자연스럽게 화두로 떠오른 건 한국어 교육. 워싱턴 지역 한국 교육 공동체인 한국학교의 모태 역시 교회다. 그 시작의 이름은 교회학교. 1953년 시작한 워싱턴 한인교회 교회학교가 워싱턴 지역 한국 교육의 첫 기틀을 세웠다. 한국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들이 쏘이면서부터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에 동화되는 것보다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어려서부터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 후에 발전이 되면서부터 우리 교과 과정도 형성이 되고 교육 과정도 형성이 되고 또 교과서도 한국 정부에서 보급이 나오고 해서 1990년도부터 아주 활발하게 굉장히 이제 과학적으로 그러면서도 교육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는 이민 차세대 교육을 향한 이민 1세대의 100년대계 꿈이었고
그 꿈을 향한 희생과 노력 덕에 70년이 지난 2022년 기준 워싱턴 지역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에 공식 등록된 한국학교는 70여 곳, 학생만 3,200명에 달하며 풍성한 결실과 보람으로 그 꿈을 이어가고 있다. 1949년 주미대사관 설립에 이어 한인교회가 서고 한국 교육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인 커뮤니티도 형식을 갖춘 단체가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1953년, 한인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워싱턴 제류 한인회가 결성됐고, 1963년에는 국제결혼한 여성 6명이 여성 인권 보호를 기치로 한미 부인회를 조직했다. 또 1969년에는 한인 학생들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 재미 한국 학생 장학회가 설립되는 등 다양한 단체가 이 시기에 설립돼 지금까지 명맥을 잇고 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가장 큰 변환점은 1965년 이민법 개정으로 인해 한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한 70년대 이후로 손꼽는다. 다행히 60년대에 먼저 정착한 초기 이민자가 단체 조직을 잘 다져놓은 덕에 70년대에 등장한 단체들은 더욱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이민자 증가에 따라 정착 서비스가 절실했던 이때 워싱턴 한인복지센터가 1974년 워싱턴 한인봉사센터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또한 개인과 가정 안정을 살피는 워싱턴 가정상담소도 이와 같은 해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산하집으로 워싱턴 지역에 설립돼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워싱턴 한인상공회의소 역시 이와 같은 해인 1974년 한인실업인협회로 단체를 조직하고 워싱턴 지역 비즈니스맨들 권익보호에 앞장섰다. 현재는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았지만 1978년부터 2002년 사이 한인 YMCA도 있었다. YMCA는 성인은 물론 특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특별활동 기회를 줌으로써 한인 차세대 미래를 더욱 크게 키우는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다. 지난 2004년에는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에 맞춰 워싱턴 이민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조직되면서 2005년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데 기여하는 등 현재까지 미주 한인재단으로 한인 이민자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단체를 통해 워싱턴 지역 한인들이 70년 뒤인 현재로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지식과 노력, 희생, 삼박자 조합을 덕으로 내세운다. 50년대 오셨던 분들은 특히 미국에 온 목적이 그 당시 어려운 우리 전쟁의 참화 속에서 내가 공부를 해서 나라에 기여하겠다. 큰 사명을 갖고 오셨고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지적 능력도 출중하시고 그런 분들 중심이 되셨고 또 경제력도 많이 일구셨고 또 그리고 이분들이 이 사명감과 열정이 뛰어나시고 그러한 이제 열정과 비전과 또 헌신과 그런 지적인 그런 여러 가지 그 능력들이 워싱턴 한인 사회를 관통한 하나의 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원조 한인타운 버지니아 애난데일이 한인 비즈니스 타운으로 변모한 것도 이 즈음이다. 특히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사무실이 애난데일로 옮기면서 한인들이 더욱 몰려들었고 80년에서 90년 사이 한인 상가 300여 개가 밀집하면서 완벽한 한인타운으로 자리 잡았다. 또 이 시기 센터빌이 신흥 한인타운으로 새롭게 각광받으면서 버지니아에만 한인타운이 2개, 메릴랜드 엘리코시티까지 합치면 한인 인구 15만 명인 워싱턴 DC에는 한인타운만 3곳이다. 특히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시티에 위치한 한인타운은 지난 2021년 10월 9일 코리아타운으로 공식 지정하고 개장하는가 하면
이에 앞서 2016년 12월에는 한인이 운영하는 매장 170여 개가 밀집한 US루트 40에 코리안 웨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 이 과정에 미 역사상 최초의 한인 주 퍼스트레이디 유미호건 여사의 공로를 빼놓을 수 없다. 우리 민족성이 너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우리 문화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그런 점이 너무너무 다르고 여기서도 그렇게 다들 열심히 사셔서 자손들이 이제 자리 잡고 다들 살 수 있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커뮤니티로 돌려드려야 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커뮤니티에 가서 여기저기 들어가셔서 봉사도 하시고 또 그분들과 이웃과도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인 커뮤니티 리더 바람대로 현재 워싱턴 지역에는 다수의 한인이 주류사회 커뮤니티에 파고들어 지속적으로 배품과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지리적 특성상 백악관과 의회 등이 인접해 있어 연방 고급 관료 등 정치인을 고객으로 둔 비즈니스 업소도 상당수. 이 덕분에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한인들은 타 지역보다 정치적 관련도가 높은 특성이 있다. 안녕하세요. I have been a long-time friend and champion of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Northern Virginia. And so I've spent a lot of time going back and forth to Korea, promoting free trade, promoting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making sure that the threats coming from the north are addressed, and that the American-Korean friendship is strengthened and deepened. 대표적인 사례로 매년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미 주류 사회에 공식 제정된 것을 들 수 있다. 오늘 미국에서는 소수계 이민을 위한 기념일로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제1회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서 다양한 행사가 미주 한인의 날은 미주 한인 이민 100주년 기념 사업회를 모태로 설립한 미주 한인 재단이 2003년 5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대회에서 미주 한인의 날 제정을 결의하면서 비롯했다. 또한 한인 특유의 근성과 노력을 쏟은 덕에 2005년 12월 미 연방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이로써 매년 1월 13일이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결국 이는 미 연방이 미주 한인의 공헌과 위상을 미 주류 사회에 공고히 인정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지난 2014년 3월에 주 의회를 통과한 동해 병기 법안 역시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U.S. state of Virginia will learn that the body of water between Korea and Japan is known not only by the Japanese name Sea of Japan, but also by the Korean name East Sea. 동해 병기 법안은 버지니아 주 내의 모든 공립학교와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 즉 함께 표기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으로 버지니아 15만 명의 동포가 3년간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이다. 또 미 전역에서 최초의 결실이자 미주 한인 동포가 전국적으로 동해 병기 운동을 적극 펼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귀감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최근에는 이민 1.5세대와 2세대의 정치계 진출과 활약, 역할도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 미 정치권의 한반도 문제 해법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인물 역시 워싱턴 출신 한인이다. Growing up in Washington, D.C. area, of course, it's a very political. Public service is a big focus. So even in high school, I campaigned in Chuck Robb's. So I think that's helpful in terms of trying to have this sense that you need to serve. That serving the country or have public service is important. You have this kind of sense, this kind of value that's ingrained. 미 정치권에서 한인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는 워싱턴 출신 한인 또한 점점 늘고 있는 추세. 이제는 이들이 이민 1세대의 자리를 물려받아 차세대 한인 이민자들의 등불이 돼주고 있다.
2023년, 이제 워싱턴 한인 이민 1세대들은 성장하는 차세대를 위한 대물림 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한인 커뮤니티 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99년 워싱턴 한인 이민 1세대의 염원으로 시작된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는 지난 2020년 12월 말 모금 시작 24년 만에 버지니아에 둥지를 틀었다. 적게는 1달러부터 수만 달러 금액까지 수도 없는 가슴 절절한 사연으로 마련된 공간이다. 빗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되듯이 한 분 한 분의 정성 들인 성금으로 우리의 커뮤니티 센터가 완공되기를 소원합니다. 모금 운동을 하면서 느낀 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1세들이 애국정신이 대단했습니다. 그 애국정신이야말로 저를 눈물 나게도 하고 많은 어려움도 극복하게 해주셨어요. 감동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러한 정성과 이러한 마음으로 모아진 이 건립센터의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 후손들, 즉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우리 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또한 좀 모금 운동이 필요하겠죠. 세월의 흐름으로 이제 건물 동판 속 이름 석자만 남은 기부자도 여럿. 그간 모금 활동은 멈춰섰지만 이민 1세대의 심장은 차세대를 위해 또다시 뛰고 있다. 워싱턴 한인의 감사정신 역시 대를 잇고 있다. 워싱턴 도심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기억의 공간, 감사의 공간,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2022년 7월 워싱턴 DC 내 한국전 참전기념공원에서 회상의 벽 제막식이 열렸다. 회상의 벽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를 추모하는 벽으로 2010년부터 건립을 추진해 2016년 연방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키며 본격화된 대형 프로젝트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용사들을 기린다는 취지로 또 한 번 워싱턴 한인 동포들과 단체가 자발적으로 모금 활동에 나섰다. 그렇게 10여 년이 넘는 세월. 선대에 앞선 희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주 한인재단은 물론 각 단체와 개인까지 나서서 십시일반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감동을 자아냈다. I think this represents the outpouring of love and devotion by the Korean people and the Korean foundations on appreciation for what the men who died plus the men who served to keep the Republic of Korea free. So in my view, this is a tribute to them rather than to those of us who had the honor because we were honored to be able to do this. So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 그리고 워싱턴 한인 이민 대동 135주년. 자주 독립의 부시가 시작된 이 땅에서 이민 1세대의 희생과 노력으로 성공한 아메리칸 드리머로 우뚝 선 워싱토니안. 조국 잃은 유학생들의 아메리칸 드림으로 시작된 워싱턴 한인 이민 역사의 기록은 100여 년의 인고의 세월을 뚫고 단합과 노력에서 정착과 나눔으로 그 역사를 새롭게 승화시켜냈다.